빨리빨리 좀 움직여.
자자, 따끈따끈한 책 대령이요.
계십니까? 거기 대충 놔둬. 순서대로 살...
헬스드! 문 좀...
사장님, 보셨습니까? T사에서 온 의뢰. 이야,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꼬리 잡힌 거야? W사도 참 이렇게 쉽게 특이점을 유출하다니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그래도 결국 푸른 자장 말대로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W사 특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이 초대장대로 저희가 도서관에서 W사 전리요원들의 책을 얻어오면 되는 거군요. 사장, 도서관은 이제 도시의 별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처리한 도시의 별 관련 의뢰만 11건입니다. 그렇기에 T사에게 직속으로 후원받는 사무소인 거죠. W사 특이점에 대해 알아낸다면 어떻게 하실 거죠? 순순히 W사에게 반납할 것 같지는 않고. 응당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객분들께 팔아야죠. 특허전쟁이 곧 일어날 시기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T사에 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었군요. 바라군! 우리 사무소는 그냥 1만에서 27위까지 올라온 게 아니랍니다. 언제나 기회를 엿봐야죠. 솔직히 시선 사무소 같은 찌끄레기에게 일을 맡기라고 했을 땐 저도 참 장난하나 싶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결과가 돌아오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치, 네모네모. 역시 내 말대로 됐지? 두 번째로 뵙는군요. 지팡이 사무소의 네모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음습한 기생물에 비와 빌어먹을 해골대가리씨. 언제 우리가 직접 간다고 말이나 했나요? 이따위로 엿을 먹이나요? 제발로 도서관에 들어가라고요. 게다가 저까지요! 네모네모. 아까는 직접 도시의 별 의뢰를 11건이나 해치웠다고 자랑했잖아. 왜 그래? 혹시 후달리나? 어디서부터 들은 거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니. 우리 말은 웬 해골바가지가 였던네요. 후달리냐고요? 네! 개쫄리는데요? 사장이 흥분했어. 한동안 머리 식히느라 골치 아프겠군요. 유명하고 권위 있는 지팡이 사무소가 이렇게 말을 바꾸실 줄은 몰랐습니다. 해골대가리씨, 제가 고철덩어리로 보이나요? 니네가 한 짓이 대놓고 개판이라 안절일 수가 없네요. 제가 도서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만약 그곳에서 책이 된다, 그러면 W사와 T사 특이점에 대한 책이 생긴다. L사의 책이 있는 그 도서관에. 한순간에 나에게 세계의 특이점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곧 특허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너무나도 노골적이라서 두 번 말할 가치도 없네요. 말해봐, 누가 시킨 거야? 누구를 불리려고 이딴 수작 부리는 거냐고? 이런 이런.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흥분하면서 하나 했는데 그 반듯한 네모 머리로 굴린 게 고작 그거야? 특이점? 특허전쟁? 웃음도 안 나와. 재미조차 없어. 정말 시시한 거에 목숨 걸고 언성 높이는구나. 너무 하찮아서 어이가 없어. 네모네모는 우리가 고작 돈 따위나 벌자고 이러는 줄 아는구나. 멍청해라. 네모네모, 난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 해. 특허전쟁? 배우? 돈? 편하게 생각해. 하지만 서로 약속은 지키자고. 플루토? 네. 자, 다시 한번 계약서를 보시죠. 요점만 말하면 우리는 지팡이 사무소에게 W사 특이점에 대한 정보를, 지팡이 사무소는 그 대가로 우리가 원할 때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온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 네모 씨, 마르티나 씨, 바다 씨의 서명과
저희 아르갈리아 단장님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W사 특이점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의 책으로 받는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게다가 직접 가져오라뇨. 모호하게 쓰여져 있긴 하죠. 그렇다고 이 계약서의 내용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네모네모가 곧 특허전쟁이니 뭐니 호들갑을 떨며 후다닥 서명했잖아. 특이점에 대한 정보가 급하다며. 우리가 직접 도서관에 간다는 말도 없었죠. 지팡이 사무소만 갈 뿐. 약관을 잘 확인해 보셨어야죠. 여기 보세요. 뭐가 있다는 거야? 제 안경을 빌려드리죠. 자, 크게 보세요. 이 계약서에 서명한 자는 반드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와야 한다. 가짜는 짓. 이렇게까지 우리를 건드려놓고 좋은 꼴은 못 볼 텐데. 이제 와서 우리가 순순히 이런 거짓 계약을 따를 것 같나? 이런. 이게 말이지. 그냥 계약서가 아니거든. 뭐라 했더라? 플루토? 어제의 약속입니다. 맞아, 어제의 약속. 이름은 별로지만. 어쨌든 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명한 사람에게서 아무거나 빼올 수 있다? 원하는 만큼 말이야. 헛소리! 플루토? 네. 자, 보시죠. 바다 씨의 심장입니다. 바다. 꽤나 돈 좀 들이셨군요. 이런 고급진 시술까지 받고. 자,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봤지, 네모네모? 난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약속만 지켜주면 좋겠어. 그리고 T사가 직접 하다란 명령이니 가야 하잖아. 어차피 도서관에 가야 하는 건데 그렇게 열내지 말라고. 하나만 물어보지. 응? 넌 저런 악마 새끼와 뭘 하려고 일하는 거지? 세상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연주할 거야. 우리가 지닌 외로움의 경계를 무너뜨려줄. 오늘 안에 처리해 주시길. 아름다움, 외로움? 또라이 새끼. 바다, 심장 괜찮아? 병원 가볼까? 돌아갔군요. 사장, 어쩔 거야? 이거 아주 된통당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저희가 가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심각해지지 맙시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챙기고 돌아오면 끝! 이겁니다. 준비를 하자고요. 분명 저 해골은 전에도 푸른잔양과 함께 있던 놈이야. 그래, 어제 약속이라고 했지. 손님의 책에서 읽은 적 있어. 일반적인 계약서처럼 보이지만 불리한 조건 같은 건 작게 적어둔다고.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추측이 있기도 했고, 실제로 보니 더 악질이네. 저렇게 사람을 이용하다니. 뭐 그렇지. 도시에 저런 식으로 이용하는 놈이 한둘은 아니겠지만. 그래, 서로 이용하는 곳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더 깊게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야.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네가 나를 이용하는 것과 내가 너를 이용하는 것도 같겠지.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걱정하지 마. 너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저 그래, 그냥 경우의 수를 늘려둘 뿐이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래도 엔젤라 너에게 거짓을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하지 않은 게 있을 뿐이지. 네 말이 맞아. 됐어, 책이나 정리하도록 해. 굳이 캐묻지 않겠다는 건가? 이유라도 있어? 별로. 지금 캐묻는다고 해도 네 모든 걸 알게 되면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호기심 있는 편이 사람 간의 관계를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어쩌면 너를 믿는 걸 수도 있고.
괴물 새끼들로 인해서 괴물 새끼가 있는 도서관으로 와버렸군요. 농담도 이런 농담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도서관은 점잖은 편이라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왜 그러시죠? 마티나? 네.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미하지만 뭔가 냄새가... 그렇죠. 돈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냄새 맡지도 못하시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구멍이 있는 법이네요. 책장사라도 하시게요. 맞습니다. 계약 사무소라는 평판을 조져도 이곳에서 책을 구해다 팔면 굶어돼지진 않겠죠. 사장은 돈이 썩어 넘치지 않아요? 마르티나, 우리 사장님은 뒷골목 사람들 1년치 밥값을 하루마다 쓰고 있는데 돈이 충분하겠어요? 그래도 사무소 직원들 본대 먹은 적은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손님. 당신이 이곳의 관장이자 창백한 사서인 엔젤라겠군요. 전혀 창백해 보이지 않지만요. 아다! 말 조심하세요. 엔젤라님은 어쩌면 앞으로 저희가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장, 태세 전환이 빨라. 전 이제 익숙합니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브로커 전쟁이란 건 꽤 치열한가 보네. 종교라 종교.
이번에 발생한 뒤틀림. 우는 아이는 피아니스트만큼은 아니지만
리우 협회가 직접 도서